안녕하세요. 오늘은 쑥개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생쑥 1kg입니다. 소금 한 줌을 이렇게 넣습니다. 쑥을 푹 삶아줘야 돼요.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쑥이 까마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물에 잠기고, 네, 쑥을 삶을 때는 물을 넉넉해야지, 안 그러면 눌리면 쑥이 까매지니까 물을 넉넉히 잡아주세요. 이렇게 뭉그러지죠? 이러면은 차가운 물에 깨끗하게 두어 번 씻겠습니다. 쑥을 곱게 잘라주세요. 소금하고 식소다를 넣어가지고 삶아서 아주 잘 물렀거든요. 근데 쑥은 이렇게 섬유질이 많아서 이렇게 질겨요. 칼로 이렇게 쫑쫑 썰어가지고 쓰시면 좋습니다. 맵쌀가루는 소금 간이 되어 있어요. 방앗간에서는 이렇게 소금간을 해서 빠주거든요. 쑥은 소금간이 없으니까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조물조물 해주세요. 렌지에다가 데핀 물에 설탕 4스푼을 이렇게 넣어서 녹여줍니다. 손질한 쑥을 이렇게 맵쌀가루에 넣고 잘 치대줍니다. 쑥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고 좀 씹혀도 괜찮아요. 연하니까. 모자란 물은 따뜻하게 데핀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은 수제비 반죽 정도가 좋아요. 많이 치대야 쫀득쫀득하니 맛있으니까 많이 치대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반죽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한번 이렇게 눌러줘요. 그다음에 살짝살짝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크기는 원하시는 대로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돼요. 물 1.5리터를 넣고 끓여줍니다. 미리. 물이 지금 칼칼 끓지요. 찜기를 올려놓고 찜시트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떡을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가만 놔두면 이게 위에가 김이 서려가지고 너무 떡이 촉촉하면 맛이 없어요. 포자 찜시트를 구멍을 이렇게 내줍니다. 이렇게 깔아주면 물이 김이 서리지 않아서 너무 촉촉하지 않아서 좋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쪄줍니다. 지금 13분 정도 된것 같아요. 네, 떡이 잘 익었을 겁니다. 참기름을 앞뒤로 이렇게 발라주면은 붓지 않고 더 고소하고 맛있는 쑥개떡을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고 쉽게 쑥개떡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쑥이 한참 나오는 절이니까 한번 뜯어다가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